이제 아침이라서 퉁퉁 얼굴이 부어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키위의 성별을 보러 가는 16주 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영아 2차 검사하고 지난번에 생각보다 아기가 이렇게 엎드려있고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이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1차 초음파 때. 그래서 오늘은 아기가 좀 잘 움직여줘야 될 텐데 막 초코우유 먹고 가라는 말도 있는데 먹고 가려고 하는 편을 이래서? 아니 그냥 거기 가서 물 마셔도 될 것 같아. 다녀올게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키위의 성별이 나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개그우먼 이은영님 유튜브 보다가 그 이은영님이 약간 성별 공개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도 영감을 받아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옷을 입고 나와볼게요. 한번 아니 이은영님이 새파랗게 입으셨더라고요. 마침 또 제가 핑크블러드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핑크 처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딸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 가기 전에도 살짝 그 전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딸이었으면 살짝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까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도 살짝 더 기도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성별 알려주는 게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저희가 알기 전에 그게 풀린 거예요. 핑크색이 잘 어울리네요, 뭐 엄마랑 닮았네요, 이런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보시다가 딸!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듣자마자 완전 기뻐가지고 이러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샤이니를 덕질해볼 우리 예쁜 공주님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저희 병원 앞에서 완전 아까 세레머니 했거든요. 예스! 이러고 오늘 하루 종일 남편은 너무 기뻐해가지고 입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키위는 핑크 블러드 딸랑구였습니다. 예스! 엄마 어떻게 됐어? 어 손녀 가진 거 축하합니다. 어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좋다. 아니야 아이고 좋겠다. 아유 어쨌든 축하한다. 딸이야? 아이고 축하한다. 아이 네, 딸은 더 원했던가? 네 저희 딸 첫째 딸 둘째 아들 원했거든요. 이야 원대로 뭐 이렇게 진영이는 그냥 모든 게 다 원대로 될까?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축하하네. 아이고 뭐 이상 없고. 네네 다 건강하대요. 다 정상이래. 입 덧은 그래 어때 좀? 네, 많이 줄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이고 이제 이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갈 예정인다. 딱 출산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그렇지? 네. 아이 하여간 원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축하한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 몸 조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해. 네. 네.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셀프로 헤어랑 일단 메이크업 해봤고, 사실 오늘 셀프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워낙 이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돌잔치 때도 내가 그냥 이렇게 셀프로 할까? 이랬는데 남편이 진짜 뭐 벌써 돌잔치 메이크업을 생각을 하냐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오늘 약간 돌잔치 메이크업 그 예습 겸 해봤거든요. 지금 작년에 입었던 원피스랑 이렇게 면사포 해봤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찍을지 아니면 반묶음을 좀 하고 찍을지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이제 남편은 지금 미용실에 머리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디건 입으니까 약간 1코 가능. 그럼 다녀올게요. 손톱도 대충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진관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괜찮은데? 자기 표정을 잘해. 반묶음 버전으로만 봐. 이런 거 그냥 제일 무난한 컷 아니야? 그럼 얘 일단 5로 해. 둘 다 표정이 괜찮은 거. 이거 뭐야? 좀 뒤로 간 게 훨씬 이쁘다. 이거 뒤에보다 얘가. 이거 하나? 이거보단 이게 낫다. 일단 이건 색제.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제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랑 투움밥 파스타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송이 스프. 그리고 오랜만에 식전빵. 이거지. 요거는 퀸즈랜드 그걸로 해봤고 그냥 이렇게 투움바만 시켜봤어요. 와 맛있겠다. 컨셉에 맞춰서 되게 많이 봤고 여기가 되게 잘 예쁘다. 여기 완전 예쁘게 나와 지금. 2주년이므로 특별히 비싼 요 망고빙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비싼 만큼? 23,900원짜리 망고빙수를 먹어보겠습니다. 그 냉동 큐브 아니야.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네. 생망고야 생망고. 밑에 하얀 거 완전 그냥 입에 넣자마자 녹아. 아 진짜 망고인데 이거? 어 진짜 맛있다. 비싼데 이유가 있네요. 맛있었던 걸로. 여러분 오늘은 이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요거 아가방에서 저희 조카 오르 선물 줄 옷 샀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도 이렇게 봐봤습니다. 오, 오랜만에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오상의 우연히 조카가 있지만 또 제 친조카들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 저의 사촌 오빠이자 제 실질적 남자 혈육인 그 병국이 오빠라고 제 영상에 아주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희 사촌 오빠 있는데 거기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성현이네 쪽 그 조카들도 오현이 오상인데 이번 조카 이름도 오르거든요. 그 성경에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르를 처음으로 보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떨려요. 어쩜 이렇게 뽀이야, 너? 오구 이뻐. 오구 좋대. 고마워해, 고마워. 오구. 오구. 잘 웃네. 우리 친구 꼭 만들어줄게. 내가 고마워. 내가 고마워. 우리 약간 아까 나보단 표정이 뜨뜻 미지근한데? 확실하게? 남자. 이건 짜증나요. 애기들 진짜 금방 커서 보통 이렇게 길게 해서 저희는 다 접혀서 입히거든요. 아, 귀여워. 아니야 이런. 초록색 입고 있다. 귀여워. 아 귀여워. 전기팬. 귀여워. 귀여워. 연말도 약간 세트 느낌 나길래. 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너무 잘 어울려. 어리둥절. 뭐야 이게. 아, 너무 귀엽다. 아니 이제 약간 더워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7, 7분짜리로 하네. 마침 초록색 옷 입고 있네. 오르가 잘 됐다. 오르 너무 예쿤데 감사합니다. 오르 쿨톤이야? 오르 쿨톤인데 뭔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 대답했어. 고마워. 예쁜 친구 낳아줘요. 오리 친구 만들어줄게. 조금 기다려. 흘리기가 많아.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엄청 기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누군가 관심 가져달라고. 감사합니다. 몸살 떨리는. 우리 좋아한다. 이거? 우리 좋아한다. 잘 드시죠 남편분? 아저 그냥 보도록 그냥 그냥 밥 출시할 만한 거 사면 됐지 그냥. 와 잘 먹겠습니다. 밥 먹자. 잘 먹었지? 맛있다. 오래 맛있어. 이렇게 먹이다가도 TV가 틀어져 있잖아. 같이 해? 이거? 어, 같이 해? 이거 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형아랑 같이 하는 거고. 뭘 왜? 미안해 봉투가 없었어. 어린이나 어머니는 축하합니다. 어린이나 어린이 축하해요.
어! 같이,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걸어 안에 뭐가 있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같아 한꺼번에 모둠이네 뭐지 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모둠 케이크네 저는 우이익 하고 있어?